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루미 16기 회장 최재원. 콘텐츠 제작팀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 제작팀 김규호. 대협력팀 박진재입니다. 와. 네, 오늘은 17기 모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Q&A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홍보에서 이루미는 학교의 공식 단체로서 다른 동아리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 공식적으로 대내적인 홍보 활동도 하고 캠퍼스 투어 하는 것도 있고 인터뷰, 카드뉴스 제작, 영상 제작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학생 포상식 있잖아. 의전 활동을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꽃다발이랑 이제 상패 들고 이제 나눠드리는 그런 역할을 아영 룸이랑 같이 했었어.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못하고 있잖아. 영상 촬영이나 직접 다른 곳에서 일회해서 영상 촬영을 가거나 이런 게 더 많아진 것 같아. 대표적으로 아. 트러블러 뭐 이런 거. 이쪽 유튜브에 나오신 분이죠. 그리고 난 타 학교랑 교류한 것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 한양대랑 우리가 영상으로 교류를 한번 했었잖아. 우리 남주 이제 여주. 여주 해가지고 출연했었는데 그게 엄청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수시 모집 포스터 촬영을 했었는데 아영룸이랑 그게 좀 홍보대사가 아니면 못하는 활동 중에 하나여서 신문에 또 나왔다고. 아, 또 신문에 또 나왔지 내가.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우선 단복. 그치. 우리가 언제 단복을 입고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보겠어. 그리고 이제 여름 하복이 되게 예뻐. 근데 나도 남룸이 단복에 리본 달려있던 애가 통났잖아.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우리 과장도 역시 이것도 학교에서 해주신. 근데 이 디자인도 되게 무난하고 깔끔해가지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은데 이 디자인 딱 보면 이제 아 이름이네? 원래 그거 알지? 우리 학교는 90% 이상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잖아. 우리도 받고 있잖아. 그치, 이게 직장 체험 인턴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거지. 또 다른 거 혜택 없나? 아, 그리고 홍보대사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난 것 같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미키스에도 좋은 사람도 엄청 많거든. 또 하나의 인맥 좀 생긴 것 같아서 다음 키스가 된다면 또 제일 중요한 것보다 자신감이다. 아무래도 홍보대사라는 자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말할 때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난 홍보대사가 된 이후에 이 자질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아, 맞아. 우리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면서 영상 콘텐츠를 되게 많이 생각했잖아. 난 되게 좋았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이루미 클립. 아, 이루미 클립, 그치. 인스타로 이제 재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이 많이 접하는데 그런 타겟을 딱 잡아가지고 새로 만든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도 우리들의 능력이자 좀 갖춰야 될 자질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아, 그리고 나는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중요한 것 같아.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없다면 홍보할 의욕도 안 생기고 좋은 콘텐츠가 안 나온 것 같아. 애교심이 뭔가 있어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거리들을 주체적으로 발굴하고 또 인터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 서울시립대 사랑합니다. 나는 홍보회사면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한 모습이나 대내적으로 품행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의 얼굴로 비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품행에 조심하긴 해야지. 그치, 여기는 그 신문에도 나오신 분인데 그거 꼭 넣어주세요, 신문 나왔던 거.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런 부분은. 그치, 그치. 친구들이 면접 같은 거 볼 때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까먹어가지고 실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약간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솔직 담백하게 준비한 면접 준비할 때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려고 해봤거든. 그런 거를 홍보대사의 자질이랑 엮어가지고 조금 글을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 칸 보면 질문 4개인데 딱 A4용지 두 장이란 말이야. 그 칸에 맞춰서 그냥 딱딱 썼거든. 어느 정도 이상 써야 된다, 어느 정도 넘어야 된다, 이건 아닌데 한 번에 딱 봤을 때 깔끔할 수 있게 만들어서 놓는 게 작은 디테일에서 아, 이 사람 되게 깔끔하구나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량 잘 주의해서 적으면 되지 않을까. 나도 그런 걸 생각했어. 원래 300자라서 많이 적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너무 많이 적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자신만의 컨셉이 딱 명확하게 있는 자기소개서가 좀 더 양질의 콘텐츠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렇게 적었어요.
에이 뭐야 이게. 또 자소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바꿔서 읽으면 돼 그냥. 바꿔서 읽어도 돼요? 아무리 읽으라고 바꿔서. 아 이거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 여기. 솔직 담백하게 이런 사람 넣지 말라고. 이거 아영이 자소서는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어. 가장 처음에 있는 문제가 뭔지 알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아영입니다. 야 너도 나 못지 않아. 자기소개서 첫 번째 최재원 열정 넘치는 복학생. 한번 읽어볼까? 이거 파티 기획 동아리. 뭐 방구석 아티스트 공모죠. 특이한 이력인 것 같아. 연합 파티 기획 동아리가. 진짜 거 보니까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는 그런 게 약간 너무 많이 했는데? 좀 스토리텔링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아 너는 근데 그렇게 오그라드는 말은 많이 없다. 나는 오그라드는 거 상승돼. 그 특색 자체가 있는 것 같아. 지원서 자체가 뭔가 아나운서라는 걸로 딱 통일이 돼가지고 말하기나 소통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지원서지 않나. 재원 오빠 걸 보면 지금 재원 오빠 하고 있는 포지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원래 회장 단위지만 이 콘텐츠 관련된 것도 되게 관심 많잖아. 그게 여기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 약간 회장단의 자질이 좀 남아 있는 게 그 회의하는 거를 좀 진행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너 몰랐지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적어둔 것도 보면 지원서에서 자기의 역량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거 다 보니까 우리 지금 모습이 여기에 다 잘 담겨 있어서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긴장감 없이 면접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긴장하고 보면 약간 같은 말도 계속 반복하게 되고 계속 이상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1차 때는 조금 자신 있게 다 얘기하고 나온 것 같은데 2차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가지고 당황한 거야. 머리가 아예 쇠하해져.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안 들리니까 이제 귀를 이렇게 열고 의자 조금씩 앞으로 갔지. 근데 정말 나중에 끝나보니까 의자가 이까지 나와있더라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 얘가 정말 정말 하고 싶구나 이렇게 보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면접에 같이 들어왔잖아. 맞아요. 같은 면접장에 들어왔었지. 난 사실 재원 오빠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나 뽕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재원 오빠가 그 전기수의 그 원픽이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당신의 면접 꿀팁. 내가 그건 있어. 항상 어떤 면접을 봐도 좀 웃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거를 들으려고 액션으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내가 듣고 있다. 난 지금 옆 사람의 말을 공감해주고 있다를 항상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내가 막 다 듣고 모든 걸 다 기억하게 하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긴장돼서 나도 내 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좀 비춰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되게 다른 사람들 막 잘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애고 나 되게 긍정적으로 보더라고. 근데 이게 진짜 웃겼던 게 난 진짜 옆에 앉았거든? 근데 내가 막 대답하는데 옆에서 이게 보이잖아 그림자가. 근데 누가 옆에서 진짜 이렇게 막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저 사람은 되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아 되게 경청한 자세 되게 좋다. 약간 감동받았거든? 합격을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했던 면접 질문 중에 오빠 내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너 그랬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빠 하나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긴장해서 아무것도 안 들렸대. 그냥 그 사기였대.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홍보대사 이름이 17기 신입기술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언제 모집하죠? 바로 이제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름이 인스타그램과 학교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지원서를 비롯한 각종 안내사항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원서 다운받으시고 기타 첨부자료 올려주셔서 이름이 메일로 접수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 걸 다 보고 1차 합격자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대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부담받지 말고 지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대학 생활 중에 정말 딱 한 번 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 이걸 꼭 놓치지 말고 이번에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 기수 너무 보고 싶어요.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